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4일 오후 3시 49분입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장 출신이십니다. 그전에는 오랫동안 판사를 했습니다. 최재형 의원의 선친은 유명한 6.25 전쟁 영웅이십니다. 정말 공직 생활에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는 최재형 의원을 자꾸 머리에 떠올립니다. 이런 법률가가 있는가 하면은 한국에는 법률 기술자 집단이 있습니다. 법률을 기술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돈도 벌고 권력을 탐하기도 하고 권력에 아부하기도 하는 사람을 저는 법률 기술자라고 합니다. 법률 기술자의 대표적 인물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또 다른 별명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 그럼 대법원은 뭐가 됩니까? 대법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가 완전히 청와대의 심부름센터 역할을 한 것만 예를 들어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외교 문제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려놓으니까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편하게 되고 양국 국민들이 여러 형태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 기술자들이 그 기술을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계급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허영을 위해서 오만하게 사용한 그 대가를 우리가 대신 치르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판사 출신으로서 아마 작심을 하고 쓴 글로 보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 판결에 3년 2개월이 걸렸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의도적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판결이 확정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면서 상식에 반하는 위선과 불법에 대한 심판까지 걸린 시간이 꽤 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이면 1년 6개월 현역으로 군대를 두 번이나 다녀올 수 있다면서 그동안 국민들은 정의가 선언되길 기다리며 울분을 사겼다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윤미향 의원은 결심 공판이 열리기까지 2년 4개월이 걸렸고 대법원까지 가면은 기소된 채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김명수가 아니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어서 울산 선거 개입 사건도 2년 10개월 지났지만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송철호 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선거에 재출마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김명수 때문에 이런 한국의 법이 희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문재인 편에 선 사람 또는 저 반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을 김명수의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최 의원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중심에는 법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 이거 같은 법률가로서 저는 최재형 의원은 법률가로 보지만은 김명수는 법률가로 보지 않고 법률 기술자로 분류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어쨌든 같은 법률 전공자로서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일종의 극언입니다. 그런데 최재형 의원의 이 극언이 통쾌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게 옳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심에는 법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 그래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우리 법당 당수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끌었던 사조직, 국내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니까 우리 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법부를 우리 법당으로 만들고 그 당수가 되어가지고 모든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자, 김명수. 김명수야말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그 중심에는 법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 이렇게 온건한 최재형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다면은 김명수는 너무 오랫동안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한국의 비극인데, 그러나 원래 물러나니까 물러난 다음에 지연된 정의를 그래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조국, 최강욱,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서 배당하고 인사 원칙과 관행을 깨고 편파적인 재판장을 그대로 유임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도적인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사법부에 오래 남을 흑역사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통 경문을 읽는 듯 합니다. 최재형 의원이 이럴 뿐이 아닙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의도적인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사법부에 오래 남을 흑역사를 썼다. 최 의원은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일부 법관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사건 기록과 실험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묵묵히 법원을 지키는 판사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조국 전 장관은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가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게 피를 토하듯한 최재형 의원의 글이었습니다. 최재형 의원을 저는 자기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